before. Oh, 알겠어요.
챙겨보세요. 챙겨보세요. 이게 여기 손목을 그러니까 저는 헤드를 이렇게 계속 돌렸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헤드의 무게로 뭔가를 치려고 계속했는데 그게 아니네요. 슬라이스는 반대로. 네, 슬라이스는 그게 아니네요. 그래서 이 스윙 자체가 헤드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뒤로 짓게 되지 그만큼 이 손잡이를 많이 땡겨주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뒤로 같이 손목을 지금 안 풀리고 이렇게 테스트 쳐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지금 슬라이스가 되네요. 생각보다 쉬운 편하고 괜찮은데. 아쉬운데 손목을 안 풀렸다. 한번 해보세요. 네. 이게 아니고 머리를 짓게 되죠. 네, 머리를 짓기고 손목을 부정하고. 이렇게 치니까 공이 밑으로 안 가네요. 스윙과 드라이브에 맞는 걸 선택해서 맞아요. 치고 열 치고 세게 세게 주시고 오 세게 세게 주시고 치고 세게 주시고 다시 세게 주시고 점점 짧아지네요. 짧아진 이유가 뭐예요? 자, 이렇게 세워서 왔다가 점점 좀 높아지니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. 이걸 똑같이 세워주시고 치고 세워주시고 치고 여기까지 안 빼셔도 돼요. 여기서 이 머리가 잘 넘어가죠. 이제 머리가 잘 넘어갔을게요. Yes. 이 스윙이 여기서부터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어깨서부터 앞으로 가는 거. 어차피 이제 골격이 있으니까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. 대각선으로 가는 건 좀 늦게 가셔도 돼요. 앞으로 맞춰주고 맞추고 맞춰주고 맞추고 맞춰주고 앞으로 너무나 꼈죠? 주먹을 조금 더 미셔야 돼요. 주먹을 밀어라. 이 주먹을 여기서 옆으로 미시는 게 아니고 이게 이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네.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빠지는 거지. 여기서 지금 팔이 여기서 일로 나오시고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일로 나오는 팔이 아니고 내 오른팔이 공쪽으로 가서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빠집니다. 당겼다가 앞으로 가서 옆으로 이제 손잡이가 이쪽으로 나오는 골반이 아예 안 날라.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 그 움직임은 거의 동일해요. 그렇지. 네. 드라이브는 들었다가 다운 시켰다가 그다음에 나가는 거고 슬라이스는 이 어깨 높이에서 여기서부터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. 왼손 접지 마시고 한 손으로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밀어보세요. 치는 다리 이 상태에서 헤드 뒤로 맞춰요. 네. 이 상태에서 공쪽으로 주먹을 공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. 주먹. 그럼 헤드 따라오게. 네. 제껴주시고 주먹만 천천히 밀어봅니다. 제끼고 헤드 제껴주고 뒤로 가게 이렇게 지켜주고 네, 위로 헤드 뒤로 가게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? 미는 거 아니에요? 천천히 밀어주시는 거예요. 천천히 밀어주시고 사손을 하시니까 잘 계시고 그래요. 제가 두 손을 해볼게요. 자, 이쪽 조금 접시다. 그대로 밀어보세요. 네, 그렇죠. 다 밀어주고
제대로 맞지 않으면 이렇게 들려있기 때문에 다 그냥 안 날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공을 긁어줘야 되는데 네. 이렇게 하기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따로 있으면 긁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공이 내 마음대로 안 가는 거니까. 아, 그래서 이 손목을 세우라는 거죠. 손목이 딱 지탱되어 있는 게 좋을 게 낮은 공을 쳐도 얘를 세운 다음에 네. 그 머리를 낮추고 이 손목 그대로 계시면 돼요.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손목을 항상 고정하고 네. 슬라이스를 치실 때 낮은 공을 여기서 이렇게 쳐도 좀 들어간다고 설명하셔야 돼요. 네. 이거는 손목을 안 푸는 거예요. 이 손목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. 그 다음에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당겨도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. 아 그러면 결국에 저는 지금은 이제 연습하느라고 이제 안 풀지만 추후에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? 푸셔도 돼요. 아 풀어도 돼요? 커트를 내가 사이즈를 더 치고 싶어서 풀어놓고 치시면 돼요. 지금 일단 맞추는 거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.